이거 던파랑 비슷하던디? 개각겜인거 알죠? 그거 와일드펑크 강화하는거 아니냐? 쓸만한 단거 100% 뭐야? 견고한 단검. 아우 짬뽕님 감사합니다. 바이킹 소드 95%? 오 불검 불타는 검. 냉기 소드 가격 3,500원. 와 뭐야? 90%에서 더 줘? 덤퍼보다 더 심해. 양날검. 오 심판차의 대검. 야 이거 어디서 나오지 않냐 이 검 이름? 아 이 검 이름 어디서 나오지 않냐? 마력검. 만원이에요? 만원은 팔아봤자 좀 이상한데. 오! 타우스코드! 디아블로 나오는 겁니다 타우스코드. 아 이것도 아 이것도 던파 이거 던파 무기야. 이거 타우의 뼈 무슨 무기가 있어요. 타우 뼈 형광검 스타워즈 검인디? 피 묻은 거 16만원 팔까? 아니야 피 묻은 거. 오! 유령무이 유령무이 이거 팔까 100만원인데? 이거 28강인가 29강까지 있는 걸로 알고 있어. 그래 팔고 다시 가자. 뭐야 씨. 오 왔다 한 번만 더 팔까? 한 번만 더 팔아? 한 번 더 팔까? 강화의 달인 강달 제목에 한 번만 더. 어씨 어? 어! 마검 아프피스! 던파! 팔까? 한번 팔아? 에이 네 쫄보기 형 팔자 500만원 야 90%인데 왜 이렇게 터지냐? 어? 느낌 좋아. 어? 아 재료 주우라고? 아 맞다 재료 생각하고 있었어. 뭐야 국적불명 철거가 한개 줄기 뭔데? 방지권? 장부권 있냐? 야 장부권 있냐? 장부권 사야지 보게만 영축골 난다. 아 진짜? 아 일정 확률로 타우스코드를 가집니다. 아 이거 후죠. 13강 복구 가능하고 14강 워프권이 있네요. 장부권. 아 깨진 방지권이 있네. 깨진 방지권 15강 주는 것도 있고. 한 12강 이상 뜨면 좀 느낌 좋아 99개 느낌 좋아. 느낌 좋아 뭔가 될 것 같은 느낌 좋아. 부활시키고 다시 한번 죽고 부활시키고 다시 한번 다 터지고 다시 한번 끝까지 가보자. 돈싸움이야 누가 이기나 가보자. 어? 아 여러분들 명언이 생각나네요. 타짜에서 명언 생각나요. 그 호구 아저씨 예림이 어? 도박은 어? 자본이야. 파도와 같다고. 어? 올라갈 때가 있으면 내려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가 있으면 올라갈 때가 있는 법이야. 예림이 그 틀 뒤집어봐 장이야? 어? 느낌 좋아. 9개 또 고맙다. 아 9개 또 고마워. 부활시키자. 아 너무 터지는데요? 제발
18강까지 가자. 18강에서 일시 백 천만 10만 번. 트롤이 또 궁극이 또 고맙다. 예스! 한 번 더, 한 번 더, 한 번 더. 샤이니 소드 3천만 여기서 3천만 한번 팔고 한번 팔고 가자. 느낌 좋아. 어, 구기도 고맙고. 부활해. 가는 거야. 자본주의야. 돈 빨러 가는 거야. 와! 씨발 아홉 장? 샤이니 소드 한 번 더? 아싸! 4천만! 어, 구구기 또 고마워. 한번 가보자. 보관? 킵? 20강! 다 될 것! 성공! 대박! 보관, 보관? 교환 거 쓴 거였어요? 사기였다, 씨. 느낌! 온다! 왜 다 안 주워지냐, 이거? 야, 안 주워져! 안 주워져! 보급, 보급을 했어, 보급! 꽉 찼나? 일, 십, 백, 천, 만, 십만, 백만, 천만. 한 번 더. 와, 다 제 거! 보관하게 하는 새끼, 진짜 블랙, 자객. 한 번 더! 아, 열다섯 장. 한 번 더! 오케이, 대 베스트 골드! 1억! 일단 팔아볼게요. 일단 팔고 한 장 더 만들어 봅시다. 일단 1억 6천이 있어요. 막 왔어요. 사관형은 죽고 한 번 더 받고 가면서 렛츠고 좋구요. 한 번 더! 미친! 22강! 뭐야! 돈 많아. 이건 보관 아니래. 이건 파는 거래. 그러면? 2억. 오케이. 19강 만들어냈고, 돈 충분하고, 19강부터 시작. 또 만들어야 돼? 이거 말도 안 되는 게요, 게임? 이거 하려면요, 제가 보기엔 왕프 한 20자루랑, 진짜 저거 있죠? 21강. 존나 많이 만들어 놔야 돼요, 제가 보기에는. 아, 제가 보기엔 그래요. 저거 한 20, 30자루 모아놔가지고 조져야 돼요. 저 잠깐만, 저 내가 보기엔 몇 시간 정도 짬식이한테 준비해놓으라 해야 될것 같은데요?